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시 문화예술 프리랜서들의 삶을 응원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오늘 진행을 맡은 프리랜서 MC 김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오늘은 제 옆에 김필성 변호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원센터 김필성 변호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두 분 또 나와주셨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5년차 프리랜서 여행작가 전윤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프리랜서 디자이너 정승희입니다. 아, 뭔가 확실히 이 2년차와 5년차 이 문화예술 프리랜서로서 느낌이 약간 다르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쵸, 전 좀 푸릇푸릇해요. 맞아, 본인이 알고 있네. 그렇죠. 약간 본인이 다 알고 있네. 맞아요. 되게 푸릇푸릇하면서 약간 나는 선배로서 약간 무게감이 있고 그렇죠. 조금 그래도 많이 경험을 해봤다 하는 이런 느낌이 있고요. 우리 또 변호사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세요? 제가 먼저 부끄러워졌어요. 그래도 우리 또 베테랑이시니까 워낙 또 변호사님이시고 우리 오늘 이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뭔가 약간 좀 더 강하게 믿음이 가는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탁 씨와 승희 씨의 일상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 다 같이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보시죠. 조금 더럽네요. 보통 이제 약간 청소 평소에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테이블은 어때요? 훨씬 지저분합니다. 뭐 전화가 왔죠? 네, 여보세요. 아, 네네. 네. 네? 오늘 저녁까지요? 오늘 저녁까지는 좀 저런 무리한 부탁 같은 거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아, 네네. 엄청 많이 들어오죠. 네, 알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이제 수정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연락을 주셨는데 원래 계약된 날짜보다 훨씬 이른 바로 내일 아침에 바로 수정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의 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뭐 바로 내일 해달라 아니면 오늘 저녁에 끝내달라 그런 연락이 많이 와요. 사실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경력이나 연차를 인정받기도 어려워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페이를 받는 게 어렵기도 하고 좀 전체적으로 좀 인정을 못 받는. 잠시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프리랜서들, 특히 문화예술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동관계법 적용이 되진 않아요. 이분들이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 저희 일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일을 하는데 일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되게 슬프다. 프리랜서들을 보호하는, 특히 이제 문화예술 분야의 프리랜서들을 보호하는 별도의 법들이 있어요. 그런 법들에 따라서 일부 보호받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뭐 지금 서울시 문화예술 프리랜서 지원센터 같은 곳들이 물어보셔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애초에 계약을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잘 쓰시고 불공정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계약서를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까지 알아봤고 이번에는 우리 윤탁님의 일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자, 윤탁 씨의 일상 보시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일을 하죠. 일하는 줄 알았는데 유튜브 보시네요. 저보다 딴짓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라 저렇게 해야지 창작이 더 잘 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유튜브 좀 많이 보시나요? 아니 뭐 유튜브 많이 보고 많이 틀어놓고 일을 하죠. 다 똑같구나. 사운드가 비지 않도록 틀어놓고 지금 문자가 왔죠? 어때 진짜 심각했죠? 표정이 제가 최근에 작업이 끝나서 원고를 지급을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기다려달라 하시더니 결국에는 나중에 좀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장에 카드값도 내고 월세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계속 안 들어올 때는 좀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프리랜서 분들이 돈을 못 받잖아요.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돈을 안 주면 강제로 받아내야 되는데 결국 우리나라 법 체계상 강제로 받는 최후의 방법은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소송이 쉽지가 않잖아요. 소송으로 가기 전에 네. 누가 좀 권위 있는 기관 같은 곳들에서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중재를 해준다거나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있고 너무 좋아. 그리고 보통 이제 돈 달라고 할 때는 전화해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매달리고 이렇게 돈을 받는데 내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내가 전화하는 것보다 서울시 담당관이 전화하는 건 좀 무게감이 다르죠. 확실히 틀리죠, 위치. 예, 그런 점이 있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요새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계약서 그 초안 있잖아요. 네. 그걸 써서 제가 먼저 보내요.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안 오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즉각 이제 올 때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승희 씨의 일상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승희 씨 일상 VCR 바로 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네, 한 친구 이제 연기하는 친구고 아, 네. 한 친구 이제 영상 편집하는 친구.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이 너무 좋고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데 전달이랑 이번 달 수익이 안정적이지가 않은 게 이 불안정적인 게 좀 너무 커서. 그리고 약간 혼자서 해야 되는 게 있잖아. 막 일도 따와야 되고 막 여기저기 막 마케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5월에 또 세금 신고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세무서에서 세금 신고를 하라고 우편물이 왔는데 이게 소득이 없어도 무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했죠. 사실 알고 보면 별게 아닌데 혼자 일하니까 이런 걸 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무소득인데도 그 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프리랜서 직업이 이게 내 주직업이어서 네. 이쪽이 내 주소득인 경우에는 소득 저기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잖아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무소득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클라이언트 분이랑 저랑 이제 협의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저는 편집을 해서 그 완결본을 드리기로 했고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제 노하우랑 기술이랑 이런 게 들어있는 사실 이제 편집 이외에도 디자인이라든지 뭐 모션이라든지 자막이라든지 원본 달라는 음악도 요청도 정말 많고 제가 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달라고 하시면은 그렇잖아요.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어디에다가 얘기해야 되는지. 네.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계약서를 잘 쓰는 겁니다. 계약서. 네, 계약서를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표준 계약서들을 진지를 하거든요. 그런 계약서들을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주변의 도움, 선배들이나 아니면 동료들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또 전문가들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원을 해주는 여러 센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프리랜서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이 영상은 진짜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윤탁 씨가 공정거래 지원센터에 또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갔다 왔죠. 왜 갔다 오셨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아시죠? 네, 뭐 동네는 잘 압니다. 서소문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여기 진짜 맛있는 그 닭백숙집 있는데 아시죠? 거긴 잘 모르겠어요. 맛있는 데 여기 되게 많아. 그래요? 거긴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다음에 가는 걸로. 네. 여기가 지원센터군요. 네, 저기 서울시가 이제 공정거래를 이제 지원하기 위한 종합센터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문화예술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센터 코너가 별도로 있는 거고요. 네, 저도 이제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고.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뭔가 이걸 궁금해 하시네요. 그러면 윤탁 씨는 이날 왜 공정거래 지원센터에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일단 뭐 자랑은 아닌데 제가 이제 내년쯤에 이제 또 하나 출간되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네. 이게 좀 저한테 쉽게 말해서 불리한 조건과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많이 보여가지고 이번엔 같이 한번 좀 검토하고 싶어서 방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작권 관련된 거 궁금해서 이 질문을 썼었거든요.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누구한테 넘기겠다라는 약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저작권은 되도록 그냥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인쇄를 몇 프로로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협상의 영역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거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그때 이제 불공정한 계약으로 봐가지고 네. 그 계약에 대해서 이제 시정 조치를 하든지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혼자서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혼자서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긴 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변호사님들께 법률 자문도 한번 구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을 들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 서울에 계신 문화예술 프리랜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보고 잘 들으셨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래 한번 불러볼까 해요. 어깨동무 한번 하실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먼저 가볼까요? 좋습니다. 자, 갑니다. You are not alone. 아, 좋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또 해주셨어요. 지금 열심히 해봤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 우리 서울시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원센터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좀 힘든 상황 우리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들이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세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변호사님이라든지 세무사님이 정말 든든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고민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 말고 항상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봤는데 우리 윤탁 씨랑 승희 씨 소감 한번 듣고 싶거든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좋은 서울시에 이렇게 좋은 기관이 있는 걸 알게 됐고 네. 앞으로도 혹시나 어려운 문제라든지 장애물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겪어갈 수 있는 이렇게 든든한 편이 생긴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든든하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우리 승희 씨는 어땠어요? 저는 이제 갓 시작한 새내기 문화예술 프리랜서로서 저도 배웠지만은 이제 제 친구들한테도 빨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 바로 내일이라도 네. 친구를 데리고 여기 바로 방문해야 될 것 같은 마음 아, 오늘 진짜 정말 큰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좋습니다. 여러분, 이 프리한 서울, 공정한 서울을 꿈꾸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좋아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